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네, 그렇죠. 장장 여섯 번에 걸쳐서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의 이펙터들을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드디어 하겠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비주얼로 일단은 네, 박살을 압사시키고 들어가요. 보시면은 박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박스가 굉장히 고급지죠. 네, 그렇죠. 나무 상자에. 네. 벌써부터 이제 시작부터 나는 비싸요. 그렇죠. 사장님이 나는 비싸니까 이펙터 리뷰도 이펙터 리뷰인데 네, 박스를 반드시 언급하라. 네. 박스 리뷰를 좀 할까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오늘은 토날리콜 딜레이를 리뷰를 해볼 텐데요.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고 네,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미 뭐 지금 뭐 일단 한국 실정은 잘 모르겠으나 네, 지금 뭐 해외에서는 이미 이 페달보드에 이게 거의 다 올라가 있다고 있죠? 보면 되고 이거를 뭐 두 개씩 세 개씩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체이스 블리스의 토나리콜은 전설이라 불리우는 MN3005 버킷 브리게이드 리슈 딜레이 칩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탑재가 되어 있어. 폭넓은 톤 컨트롤과 적은 노이즈로 기존의 아날로그 딜레이의 단점을 모두 네, 보완하고요. 사운드로 디자인된 토나리콜은 아날로그 딜레이가 가지고 있는 클래식 빈티지 사운드를 극대화하고 딥 스위치를 이용해서 파라미터 값을 변경해서 유저의 톤 메이킹 기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친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강하게 들었냐면 설계 진짜 제대로 했으니까 니네 맘대로 써봐 네, 하고 연주자한테 딱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느낌이 또 강하게 드냐면 페이브스라고 해서 조그만한 미디 컨트롤러가 또 있어요. 걔를 연결하게 되면 약간 느낌이 아날로그로 된 멀티 이펙터를 사용하고 있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마치 그래서, 그 슈퍼카 풀옵션 지금 느낌이에요. 지금. 그렇죠. 슈퍼카가 왔어요. 근데 이제 슈퍼카인데 이렇게 뭐 이렇게 테슬라 쪽 계열이 아니라 빈티지한 하지만 슈퍼카. 네. 예, 그런 느낌이 강한 이펙터입니다. 토나리콜은 기타 시그널의 100%를 아날로그 시그널로 유지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됐고요. 탑재된 디지털 칩은 이펙트 컨트롤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기존의 아날로그 딜레이에서 볼 수 없었던 사운드와 기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갈 길이 멉니다. 왜 뭐냐면 실제로 이펙터 자체는 사용이 까다롭진 않아요. 하지만 뭔가 이것저것 많이 달려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브 설명부터 드릴게요. 네. 전원 9V DC 150mAh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인풋과 아웃풋,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그리고 한 개의 익스프레션 페달, 시브 연결 인풋, 그리고 한 개의 탭 미디 단자를 제공을 합니다. 보시면은 톤, 네, 반복되는 딜레이의 톤을 조절을 합니다. 믹스, 딜레이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3시 방향으로 위치하면 50대 50으로 설정이 된대요. 2를 넘기면 딜레이 사운드가 점점 부스트가 되겠죠. 레이트, 이펙터의 피치 모듈레이션 기능 중에서 LFO,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의 속도를 컨트롤을 합니다. 네. 타임, 딜레이의 타임을 컨트롤을 합니다. 최대 550ms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리젠, 딜레이의 반복되는 횟수를
컨트롤을 합니다. 값을 높일수록 테이프가 늘어지는 듯한 빈티지 사운드를 피드백이겠죠? 그렇죠.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뎁스 이펙트의 피치 모듈레이션 기능의 깊이를 네. 컨트롤을 합니다. 보시면은 밑에 세 개의 토글 스위치가 달려 있는데요. 일단 1번은 노트 디비전 토글입니다. 딜레이의 노트. 네, 그렇죠. 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SLB 토글이 있는데 세 가지 딜레이 타임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SLB 하면 뭔가 특이해 보이지만 S, 숏 딜레이. 네. 20ms에서 275ms. L, 롱 딜레이. 그렇죠. 40ms에서 550ms. B, 보스. 양쪽을 다 쓰는 겁니다. 이 모드를 이용하게 되면 독특한 딜레이 플러스 리버브 네.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웨이브 쉐입 토글. 모듈레이션 되는 피치의 웨이브 파형을 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탭 홀드 스톱. 탭 템포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홀드를 누르게 되면 상단에 위치한 노브 중에 리젠을 끝까지 올렸을 때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이패스. 이펙터를 온오프 할 수가 있고요. 오프한 네. 후에도 자연스러운 딜레이 지속을 원한다면 상단에 위치한 딥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트레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 이펙터의 특징이 뭐냐면 이 로어 토글이 달려있는데요. 이 토글을 사용해서 두 개의 프리셋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스위치를 설정을 해서 두 개의 저장된 프리셋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설정할 경우 라이브 모드죠. 그렇죠? 노브의 영향을 받도록 설정이 됩니다. 바이패스 스위치를 3초간 누른 후에 두 개의 스위치를 다시 3초간 누르면 LED가 깜빡이고 저장이 완료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크게 따로 설명하지 않고 심플하니까요. 좋은 게 뭐냐면은 뭐 프리셋을 여러 개 저장해서 까다롭게 꺼내 쓴다기보다 꼭 필요한 사운드만 네. 두 가지를 넣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라이브 모드를 지원하는 네네네. 그런 쉬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펙터 상단에 굉장히 많은 딥 스위치가 네. 위치해 잠깐만 있죠.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잠깐만 이렇게 돌리면 지금 잘 보시죠. 네. 이게 지금 다 하나하나의 모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딥 스위치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몰, 버즈비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네. 저희가 화면 하단에 또 이미지로 네. 노출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빠요, 지금. 네. 뭐, 그래서 너무 많아요, 지금. 이 토나리콜 딜레이,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에서 여러 개의 프리셋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써봐라. 네. 하는 모드 중에서 저희가 한 네 가지를 추렸습니다. 네 가지를 추려서 사운드를 들려드릴 거고요. 각 세팅은 저희가 노브는 직접 보여드릴 거지만 위에 딥 스위치는 제가 또 밑에다 이미지로 삽입을 네. 해드릴 테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프리셋은 누니쉬라는 프리셋입니다. 해상도가 엄청나네요, 진짜. 엄청나죠. 오... 이게 소리가 이거는 이거 소리가 튀어나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와.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네. 이 프리셋은 Stuck in Me, Knock In이라는 프리셋이네요. 뭐 네. 뭐죠? 이름이 네. 사운드 들어보시죠. 네, 뭐 들어보면 알겠죠. 네. 어? 와, 이거 뭐야? 그 어택에 반응이 있어요. 그쵸? 우주네요.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얘는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어떻게도 반응이 있었고 뉘앙스를 완벽하게 살려주고 있고요.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시연을 해봤던 프리셋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양질의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였다면 얘는 진짜 달나라 가잖아요. 네. 물론 이 사운드를 어디다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만큼 또 변화무쌍하다는 걸 보여주는 네. 세팅이 아니었나. 아주 네. 좋은 예가 됐네요. 그렇죠. 다음 프리셋 우바루바 덥덥. 덥 사운드가 연출이 될까요?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죠. 네. 이건 이거네. 아, 계속해서 놀라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 미친 해상도는 다른 이펙터들이 감히 따라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이게 지금. 그렇죠? 소리가 더 튀어나오네. 그렇죠.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사운드를 들려드릴게요. 네, 이 프리셋의 이름은 Two Brothers라는 프리셋입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얼마나 브라더스인지. 막 나갔다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죠. 모듈레이션이 뉘앙스에 따라서 반응하는 네. 그런 와, 느낌이네요. 대단하네요. 미쳤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사실 첫 번째 거 말고 저희가 일부 좀 특이한 거를 보여드렸어요. 네. 왜냐하면은 뭐 딜레이가 제가 욕심이 과했어요. 네. 이 딥 스위치가 많이 설정되어 있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살짝 달날아가는 느낌도 있긴 네. 있는데 시연에서는 네네. 문총 씨께서 또 노멀한 사운드도 많이 들려주실 겁니다. 네, 이렇게 모두 세팅을 해서 사운드를 들어봤는데요. 멋있네요. 일단 뭐,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에도 어렵지 않아요. 뭐 많이 달려있지만, 그쵸? 우리가 늘 그 딜레이 세팅에서 보던 노브들이죠. 네. 근데 거기에 그냥 너네들 성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토글이 달려있고요. 네. 근데 이제 더 너네들 정말 꿈을 펼쳐봐라 해서 위에 이제 여기 상단에 네. 이 스위치들을 통해서 여러분 조합 얼마나 이 그쵸. 좋습니까? 저희가 네. 항상 말하는 심플한 컨트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한 개의 딜레이 페달로 만들 수 있는 사운드 영역을 무한대로 확장시켜준다.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토널 이퀄 딜레이를 사용해서 시연을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환상적이네요. 네, 일단 뭐 괜히 비싼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괜히 비싼 게 아니고 지금 뭐 제가 뭐 그냥 사실 이거를 수입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장님만 가지고 거의 한 두 달 동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과연 이게 한국 시장에 먹힐 것인가 안 먹힐 것인가부터 해가지고 막 네. 엄청난 토론과 토의를 했는데 그쵸. 결국에는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론 내린 게 일단 1번은요. 지금 뭐 제가 그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스트라이먼이나 이런 탱크 같은 그쵸. 이제 엄청나게 큰 뭐 수많은 기능을 지원을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뱅크를 저장을 해서 내가 우리가 풋스위치로 이제 밟아가지고 뱅크에 있는 거 막 불러오고 막 그걸 썼는데 막상 그래 이게 끝이야 더 이상 이거 이상 나올 수가 없어 했지만 이제 뮤션들도 써보면서 아는 거예요. 이 스트라이먼을 사서 썼는데 결국 쓰는 뱅크가 하나야. 그렇죠.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큰 걸 쓰고 있지? 뭐 약간 이런 거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스트라이몬을 계속 쓰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주위 뮤지션들 이야기해보면 그냥 편하니까 쓴다. 네. 근데 이제 스트라이몬을 쓰면서 극명하게 그 일어난 톤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고민이 많다. 네. 대부분 다 요즘에는 더 작고 어차피 기능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또다시 딜레이 페달들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쵸. 그 추세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글로벌 시대라고 하고 뭐 전 세계가 똑같이 돌아간다 지금 그래도 좀 늦어요. 네. 뭐 얘도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외국 뮤지션들은 지금 이거를 두 개씩 세 개씩 놓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얘가 어떠한 조합을 해도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튜디오 사운드에서도 발군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녹음 그 외국 그 뮤지션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녹음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전에 디지털 딜레이와 아날로그 딜레이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디지털을 더 좋아해, 나는 아날로그를 더 좋아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 경계가 정말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은 아날로그로 봤대 컨트롤은 디지털로 하는 이펙터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그런 이펙터들 중에서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탑이다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네. 제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체이스 블레스의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한 줄 평이 될까? 내가 몸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 정말 이때까지 뭐 저희가 리뷰하면서 칭찬한 네. 페달도 되게 많아요. 근데 많은데 얘는 뭐. 진짜 작정을 하고 그냥 그쵸. 박살을 내려고 이게 만든 거고 그리고 일단 가격도 어마무시한데 그럼 그 가격에 만큼 그러면 이게 애매하냐 절대 아니에요. 이게 뭐 말이 안 되고 네. 엄청난 진짜 말이 안 돼. 그리고 네. 너무 작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딱 필요한 정도만 들어가 있는 멀티. 제가 왜 멀티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금은 프리셋을 두 개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헤이브스라고 이제 옆에 미디 컨트롤러를 장착을 하게 되면 여섯 개까지 저장이 돼요. 근데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섯 개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딜레이 사운드를 다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 평을 드려 봤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 드려 보도록 하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9.9, 9.5. 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네, 제가 9.5를 준 이유는 토나리콜 뒤에 토나리콜 RKM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분을 좀 들어봤고요. 정말 오랜만에 또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이펙터가 아니었나. 앞으로 저희가 2편 이후에도 계속해서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의 이펙터들을 다뤄볼 거니까요. 관심 많으셨던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